네, 앞에 이렇게 딱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정말 이게 만약에 거리였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가운데 싹 모았을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돌려봐도. 네. 네. 아, 자, 오늘 팬사인회 겸 이런 조그마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더불어서 제가 몇 개 또 더 준비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퀴즈를 제가 내면 맞추시면 돼요. 원래 저희 재학진 쪽에서 되게 뻔한 퀴즈들을 준비해 줬었는데, 오늘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그거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 그럴 순 없구나. 네. 자, BGM을 제가 깔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네. 작년 오늘 굿바이가 나왔던 멜론에서 나왔던 시간은? 제가 한쪽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자,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자 쓰신 분. 몇 시에 제 앨범이 멜론에서 공개됐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 빨간 옷. 2시. 2시요? 아, 사실 12시예요. 자, 저분께 선물을. 아, 여기구나. 자, 이 선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전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오른쪽. 이번 앨범 파트 2 저의 타이틀곡은? 저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가운데 분 제일 빨랐어요. 고마워 내 사랑. 맞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해볼까요? 너무 쉽죠? 자, 오늘 제가 신고 온 양말의 색깔은? 자, 두 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맞춰줘야 돼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단순한 색깔입니다. 저요? 네, 일단 막 던져보는 거죠. 뭐, 이 두 번째 줄 가운데 계신 분? 네. 회색 옷. 회색 검정, 땡. 저요? 자, 그 옆에. 흰색 검정. 맞았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속옷 한번 갈까요? 속옷? 커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속옷을 빼고. 네, 왠지 부끄럽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속옷도 역시 단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두 번째 줄 제일 빨랐어요. 검은색. 땡! 저기 뒤에 네 번째 마지 땡! 맞았습니다! 확인! 보여줘! 보여주세요! 확인! 아니,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흰색이 맞아요. 뭡니까? 뭡니까? 믿을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조금 많이 어려운 질문. 제가 버스킹 초기에, 아니야, 버스킹을 하던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장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다리의 이름인데 다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저요라고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쪽에서 하얀색. 네? 틀렸습니다. 세 글자예요. 저요. 네. 그러니까 청계천에 있는 다리의 이름입니다. 네. 뭐라고? 장원교. 아쉽네요. 그 뒤에 또 장원교 땡. 자 이쪽.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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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통교라는 데서 제가 처음 버스킹을 했고 또 그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버스킹을 했었어요. 저는 오늘 몰랐다가 오늘이 4월 5일이라는 걸 어저께 문득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1주년 데뷔한 지 이제 1주년이 됐구나. 참 감회가 새롭다 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하면서 굿바이를 계속 듣게 됐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1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정말 한 10년 동안에 겪어야 될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기뻤던 것들도 있었고 짐들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제일 감사한 건 역시 팬분들이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 그 참 중요하고 고마운 날에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정말 글쎄요. 모든 참 대한민국에 많은 가수들이 있고 음악하는 뮤지션들이 있어요. 각각의 나름대로 자기 모습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도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로 보답하는 디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